팝의 강호이 신진철아 신열입니다. 와우. 오늘은 저희가 좀 사운드를 줄인 이유가 예민한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고양이들입니다. 김혜주와 고양이들 채널 알고 계시죠? 네, 저희가 주님 댁에 놀러 왔어요. 이 친구가 문지. 와 귀여워. 봉지. 봉장군님. 휴지. 와 잘생겼다. 요 귀여운 스님이 바로 이 동네의 막내 요시 뭐야 저거. 그리고 매주 누나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혜주입니다. 사랑해 봉지야 사랑해. 오 이거 좋다. 와 그렇죠. 그렇게 해도 되는 거? 누나 이거 얼마예요? 그거 50만원짜리인데? 어? 이게? 촛불이 한 두 달 치워야 돼. 이 고양이들이 우리보다 팔자가 더 좋은데. 때깔이 너무 좋아. 지금 네 뒤에 그 풍경을 보세요. 그러니까 난 지금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꿈꾸는 것 같아요. 고양이들이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 먹는데요. 이게 5만 원 정도 하고. 여러분들 이게 두 개 합쳐서 9만 원이랍니다. 우리는 만 원으로 일주일을 살기도 하는데 이게 9만 원. 이게 보다 보니까 고양이 팔자가 우리보다 훨씬 좋다요. 지금 어떤 보기 있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가격이 비쌀 거라고. 5만 원? 진짜 5만원이 근데 5만원짜리로 빚지다. 이거 뭐예요? 고양이 쿠션인가? 5만원 5천원. 와 내 베개 8천원이거든요? 내 것도 한 7천원이 간다. 니랑 내랑 합쳐도 이거 한 개보다 안 된다는 거. 그렇죠 이게 뭐야? 어? 10만원 넘어. 10만원? 넘어. 20만원이요? 목욕탕 의자 3개 붙인 것 같은데. 와 내 10만원짜리 앉았다. 10만원 와 이거 뭐야? 집처럼 쓰는 것 같은데. 이거 우리 한 달 유튜브 수입보다 100% 비싸. 고양이 귀 달린 나무 같이 생긴 거. 8만 8천 원. 와이씨 이게 나도 고양이로 태어났겠다. 잠깐만 이거 차다. 이거 차. 애들 초상화거든요. 하나 그린데 8만 8천 원이었어. 이거 하나에 88,000원이라고? 32만. 집밥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이 따뜻하다.